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가장 심한 도시 탑 20.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번아웃 증후군이란 업무로 인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모든 기력을 소진한 상태. 평가 기준, 수면 시간 하루 7시간 이하, 일주일 48시간 이상 업무, 교통체증에 걸린 시간, 정신질환이 얼마나 만연한가, 일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회사에 출근하는 프리젠티즘과 생산성, 휴가 부족, 연간 일하는 시간, 글래스도어 리뷰 분석. 20위 홍콩, 19위 오클랜드, 18위 요하네스버그, 17위 뉴욕, 16위 베이징, 15위 보고타, 14위 런던, 13위 쿠알라룸푸르, 12위 시카고, 11위 시드니, 10위 부에노스아이레스, 9위 LA, 8위 타이페이, 7위 하노이, 6위 자카르타, 5위 마닐라, 4위 이스탄불, 3위 서울, 2위 뭄바이, 1위 도쿄. 한국이 순위권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 좀 씁쓸한 결과네요. 네. 3위권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많이 맞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외국 분들이 놀라잖아요. 맞아. 오늘은 번아웃 증후군이 가장 심한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